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2절. 세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부터 6절. 영적인 생명의 회복.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명목상의 교회일 뿐 실제로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사자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대는 과거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기간을 거쳐 결국 폐허의 잔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다섯 개의 명사로 나타나는데 바로 일깨워라, 굳게 서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예수님의 권면은 현재는 죽어 있지만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기에 진정으로 돌아서서 회개한다면 사대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22절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외적인 환경은 척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이 삶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칭찬 대신 비판과 책망만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다 보니 거짓된 포만감으로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온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평안이 외적인 편함에서 오는 것인지 내적인 영의 충만함에서 오는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